주 안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로 채워주십시오. 주여 이 공간에 아나타노 유타카나 고린자이데 미타시테 쿠다사이. 이 시간 또 오늘 저녁 내일 마무리할 때까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타 코노 아토노 요르노 시간모 스베테 오와루 토키마데 온토니 텐노 미코코로가 코노 토코로니 나사레마스 요니. 오늘 계속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머무르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이노리시마쇼. 예. 기도합니다. 모시도 어머니 노트에 있다이 도모이마스. 주님, 일본에 흩어져 있는 기도의 집들을 축복하십시다. 코노 니혼니 치라바테이루 전국노 이노리노 이에오 축복시테 이노테 있다이 도모이마스. 하나님 그 기도의 집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텐노 토사마 소레조레노 이노리노 이에노 위에노 텐노 마도 히라이테 쿠다사이. 기도의 영을 파송하여 주십시오. 이노리노 레오 츠카와시테 쿠다사이. 큰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십시오. 신의오이나루 미츠카이타치 오쿠테쿠다사이. 더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모토 세레노 아브라 수수기오 모테 소소이데 쿠다사이. 전쟁하는 돌파하는 천사들이 파송되게 해 주십시오. 타타카우 브레이크스루오 모타라스 신의 미츠카이타치가 쓰카와사리테 이키마스요니. 그래서 도시 도시마다 하늘의 문을 여는 베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노연이시테 소노마치고토니 텐노마도 히라쿠 베텔노 마도토나루코토 데키루니시테쿠다사이. 오늘 기도의 집들 안에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다시 한번 우리 돌파의 음성을 외치고 각자의 기도의 집을 떠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一度 この 각 지역에 있는 주의 이도리의 이에노 타메니 브레이크스루노 소노 오키나 오타케비오 아게테 사켄데 주의 마에니 이도리의 이에노 타메니 이노테 이키마쇼. 기도하겠습니다. 오이도리시마. 예.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기도의 집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あなたの皆によってここに集まっている主の祈りの家を祝福します。 일본의 하늘의 문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それぞれの祈りの家が日本の天の窓となることを宣言します。 오늘 이 기간에 새 힘을 주십시오. この期間中、主よどうぞ新しい力を注いでください。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新しい霊を注いでください。 일본의 50개, 100개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본이 50, 100의 이노리의 예가 立て上げられますように.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私たちの 이노리를 통해 주가 働かれますように. 일본의 영계 변화가 일어날 지어다. 일본의 영의 세계에 변화가 もたらされますように. 일본의 하늘의 군 대가 파견될 지어다. 일본의 땅이 땅からの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使わされてきますように. 오늘 예수 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여러분들 모두 위에 올려 오늘 이 건물의 하늘을 지나 옥상을 지나 오늘 이 도시의 하늘을 지나 일본의 저 3층 천을 바라보면서 この教会の屋根を通ってその天の上の第三の天まで届くように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릴 지어다. 今日天の窓開けと 일본의 열두 군단이 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부어질 지어다. この日本に12軍団を超える天からの天軍天使神の軍勢が使わされてきますように 하늘의 군단이 오늘 기도의 집들에게 쏟아질지어다. 天の 군단이 この祈りの家に使わされていきますように.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여러분의 가장 큰 소리로 한 1분에서 30초간 정도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本当に大きな声で皆さんが出せる大きな雄たけびを上げて 1分から1分30秒ぐらい. 그리고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一つだけその後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 일본의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일본의 天の窓が 開かれるようにと。 하늘의 군단이 파송될지어다. 天の 군단이 この日本に 使わされてくるように。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열두 군단이 넘는 군단이 파견될지어다. 天の 天軍 天使 12軍団を 超える 主の 軍勢が 使わされてくるように。 오늘 그렇게 함성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소연이 大きな 声を 上げて 祈っていきましょう. 돌파의 함성을 외칩니다. 브레이크스루의 오타케비를 上げましょう. 기도합니다. 오이노리시만. 예. 주님 일본 곳곳에 시오 그런 일본의 이탈 곳곳에
법궤를 운반하는 자들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신의 계약을 運ぶ 者たちが いることを 宣言します. 다윗의 열쇠를 움직이는 자들이 여기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鍵을 움직이는 자들이 この 中에 いることを 宣言します. 일본의 영계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영의 세계において もうすでに 변화가 始まっていることを 宣言します. 하나님이 기도의 집이 있는 도시마다 부흥이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이노리의 예가 아는 마치마치가 리바이벌 사릴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함성과 영광의 박수와 우리의 큰 목소리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시다. 그것도もうすでに今日始めてくださった私たちの大いなる主に大きな叫び声とその拍手を持って主の御前に栄光を捧げていきましょう. 할렐루야. 예, 주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모든 이름이 뛰어나십시오. 스베테노 나니 마사리 시노미나 호메 타타에마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사리 크다사이. 화이트보드 오네가이시마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입신의 영의 공격이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아, 本当に 眠りの 네테르의 레에 襲われる 시간대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레스나 타타카이가 ここ 안에 行われます. 여러분들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여러분 뭐 마을을 こう 見てみてください. 흰 천사와 검은 천사들이 여기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見えますか? この白い見つかりと黒い悪霊が戦っているのが見えるでしょうか? 보입니까? 見えますか? 막 치열하게 활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彼ら同士で今矢が飛び交ってますね. 네, 여기 몇 분이 까만 화살이 박힌 분들이 계세요. 네, この中には何人か黒い色の矢が刺さっている方々が見えます. 까만 화살을 팍 맞았어요. 네, 黒い矢がですね当たってしまいました. 그것을 빨리 빼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네, 뭐 刺さったら もうすぐにそれ抜き取らないと危ない目に遭います. 독이 퍼져요. その矢先からですね毒がこう広がって体中に広がっていきます. 독이 퍼지면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 독이 広がると 頭の中がこうぼーっとしてきます. 그러다가 갑자기 이 눈 근육이 이 눈꺼풀 근육이 안 움직이기 시작해요. そして その後は 突然 このまぶたがですね動かなくなります. 그래도 그 활을 뽑지 않으면 이 독이 목아지까지 옵니다. 예, その時にまだその矢を取らなかったらですね毒はもうもっと広がって首のところまで来ます. 머리를 아무리 들려고 해도 머리가 이제 안 움직이기 시작해요. 頭を いくら 上げようとしても 上がってこないですね. 그래도 빼지 않으면 それでも 抜かなかったら 독이 온몸으로 퍼져요. 이요이요 독은 뭐 전신이 回るわけですね.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꺾여 죽을 수도 있어요. それで皆さんが座ってるその椅子からですね倒れて落ちてしまう. それで大きい怪我を負ってしまうような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안쪽으로 몸을 안쪽으로 기울여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椅子의 가장 端っこじゃなくて 真ん中あたりに 座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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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 이 모임은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네, 오늘 この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치열하게 기도와 예배로 싸우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예, 일본 전국에 이노리를 모태 예배를 모태 정말 暗闇과 싸우는 유시たちが この場所に 集まってきています. 일본 전역에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일본 전국에 이노리의 미아리닌となっている 方々が この場所に 集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반드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してください. 이제 일본의 부흥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뭐 리바이벌이 올 때가 뭐 本当に 近づいてきています. 약간의 소강 상태를 느껴요. 少しあの小康状態になっているような気もします. 일본에 기도하는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본이 燃え上がってきている この祈りの炎が消えてはなりません. 뚫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스루가 来るまで 전진しないといけません.
조금 좋은 현상이 있거나 조금 좋은 분위기가 있거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少し良い現象が起こってくる良い状況になってきたらですねそのところにとどまってしまったらいけません。 지금도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今も リバイバルが 来ています.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지역은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진 지역이에요. 한국의その南東部の地域ですね海岸地域はそのキリスト教のその福音化率が一番低い地域ですね。 그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게 그래도 부산이죠. その中でまあ皆さん聞いてわかるような町だとするとプサンっていう町がありますよね。 부산은 몇 년 전까지 기독교 복음화율이 5% 최하 4%에서 최대 6% 정도였습니다. ちょっと前までプサンはですね福音化率そのがもう4%から6%ぐらいの地域でした。 한국 사람들이 부산에 가면 일본하고 가장 영성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동네가 부산이에요. 韓国で日本と霊的な雰囲気が一番近いなと思うようなところがプサンだと思うんですね。 제일 남쪽에 있어서 가깝기도 하고 실제로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一番南の方ですぐ近くが福岡九州ですね。ですから日本の文化もたくさん入ってきているところでもあります。 그리고 불교가 제일 많고. 예, そして仏教が非常に強い地域で。 성도가 신도 절의 신도가 30만에서 50만 가까이 되는 절이 세 개가 있고. そのあるお寺はですね、そこに名を入れている、その信者が30万から50万ぐらいの人数がそのお寺に所属するような、そういうお寺が3つぐらいあるんですね。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3대 사찰이 다 부산 지역에 있어요. 韓国で一番大きいと言われるそのお寺が3つがですね、全部プサンにあります。 그래서 복음화율이 제일 어려운 동네. それでは一番福音が伝わりにくい場所。 근데 그 땅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しかしそのプサンがリバイバルのために祈り始めました。 그리고 부흥에 대한 예언들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そしてその町に対するリバイバルの予言がなされました。 기도 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そして祈りの働きがあちこちからその釜山から起こってきました。 그리고 실제로 부흥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そして実際にリバイバルが起こりました。 연합 어떤 이런 이거와 비슷한 이렇게 연합하는 모임에서 연합을 결정하고 한 날을 정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예, 皆さんと同じようにこういう集まり、共に集まって集会をするこういうグループがあって、その中で一日を決めて、みんなでそのために祈る時間を持ったんですね。 그래서 매해 성령 강림주의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それで毎年のペンテコステの日を中心にして集まって共に集まって熱く祈る時をその地域で持っていました。 1년에 한 번은 다 같이 이렇게 모이고 1년에 1회와 민나가 一度に 회する こういう時間を持ち 평상시에는 흩어져서 자기들이 있는 지역 동구를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은 지분たちの それぞれの 부산의 나카의 지역에 그 지역의 ために 熱く祈る時を持ってきました。 현재 한국 기독교가 어려운데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회가 전체적으로非常に危機的な状況に陥っていますけども。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停滞しているし。 유일하게 기독교가 뻥 뚫고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부산이에요. 유일 기독교가 성장している 지역이 부산なんですね。 몇 년 상간 안에 4%에서 6%가 지금 11%까지 복음화율이 올라갔어요. 数年しか経っていないんですけども、もう最高で見て前は 6% ぐらいだったのが今 11%ぐらいに 成長してきています。 한국에서 일본 같은 곳이 부산이었어요. 복음 안 된다. 절대 부흥 안 된다. 우린 안 된다. 그런 동네였어요. 예, 韓国ではもう日本と同じように、もうこの地域はもうダメだ。もうリバイバル起こらないと言われていたところがプサンだったわけですね。 다시 얘기하지만 문화도 비슷하고 완전 여기 신사처럼 절들이 즐비하고 완전히 불교에 묶여 있던 도시. 예, まあもう一度言いますけども、日本と同じように、もう日本に神社が至るところにあるように、プサンに行ったらお寺があちこちにあって、本当にそういう霊的なその状況 の中にある地域ですね。 지금 한국에서 복음이 유일하게 왕성하게 불신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대형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는 데가 부산이에요. 韓国で今唯一未信者たちが立ち返ってき、またその大きな教会がそのリバイバルが起こってくる、そういう地域が今プサン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 몇 년 전까지만해도 부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만 명대 약 8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실제 출석이 그 정도가 제일 컸어요. その数年前までは釜山で一番大きい教会って言っても、まあ8000人ぐらい、1万人弱の。そういう教会が一番大きい教会だったんです。
이제 그 교회는 지금 2만 명이 넘어갔어요. 출석이. 예, その時その 8000 人ぐらいだったその教会は今はもう 2만 人を超える礼拝出席者がいるんですね。 이제 5천 명 이상 때 교회가 몇 개가 생겼고. そして 5000 人以上の教会がいくつも生まれてきました。 안 믿는 영혼들이 캠퍼스에서 캠퍼스 선교단체 찾아와서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네, 신지ない人たちがですね 대학생 たちが もうキャンパスの中にあるその 선교단체의 ところに 来て 質問してきたりとかします。 여러분 부흥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 리바이벌은 반드시 来ます. 부흥을 믿습니까? 여러분 리바이벌이 来ると 信じますか? 부흥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리바이벌을 信じますか? 부흥을 기대합니까? 리바이벌을 기대하시ていますか? 4% 6%가 분명히 11%가 넘어가듯이 눈에 보이듯이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일어날 그 일이 이 일본 땅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키타 부산에 起こったような 4% 6%의 ところが 11% ぐらいにまで成長するような リバイバル 目で見てわかるような そういう リバイバルを この日本も経験すると皆さん信じますか? 우리 다카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말씀 전했어요. ちょっと前にその高尾先生がですね TCC에 来て 메시지를 伝えてくださいました. 일본 복음화는 1%. 일본의 복음화율은 1%. 계속 1%. 뭐 콘스탄트니 ずっと それを キープしてる. 놀라운 거는 줄지도 않고 1%. 驚くべきことに 増えもしない 減りもしない 1%. 늘지도 않지만 줄지도 않고 계속 1%. 뭐 増えていないんだけども 逆に また 減ることもない ずっと 1%. 그러나 계속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고. しかしながらその中でも涙の種をずっと撒き続けていると先生が言われました。 여러분 그 1%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その 1%は 決して 少ない ものではありません。 아멘. 아멘. 그 1%가 기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1%가 어마어마한 그 미랄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1%はですね、もうその1%の人たちが主の前にひざまずき祈り、一粒の麦のようにその死んでいくならば、本当にその一粒の麦から大きな木と成長していきます。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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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ですから私たちは諦めずに祈らないといけません。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最後まで祈り続けるということですね。 끝까지 부흥을 믿으십시오. 最後の最後まで リバイバルを 信じて祈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神様は 今も 生きておられます。 일본에 대한 부흥의 예언들이 근간에 막 터지고 있잖아요. 最近 本当に 日本に 対する リバイバルについての 予言が たくさん 聞こえてきます。 중요한 건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을 믿고 기도하는 그룹이 있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大事なのはですね、本当にリバイバルを信じて期待して祈り続けるグループがある時に、備えている時にそのリバイバルについての予言は成就するということです。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집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집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今日皆さんのそれぞれの祈りの家が天の窓を開く祈りの家となりますように。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집이 우리 기도의 기도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私たちの祈りの家がですね、自分たちの祈りの家というその場所の屋根に閉じ込められていてはいけません。 여러분의 기도의 집이 여러분의 교회와 이 도시의 영적 세계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해야 돼요. 皆さんと皆さんがいるその祈りの家がその町の霊的な世界に影響力を与えるもの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私たちは今霊の戦い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제가 집회 다닐 때 가장 힘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私がこう集会に行くときに一番疲れる大変な教会っていうのは? 이 집회를 거의 잘 안 가요. 集会には私あんまり行ってませんけども。 참 힘들어요 집회하는 게. 集会をするっていうことはもうとても疲れるから。 가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もう何もないところも最初からやり直しみたいなそういう状況になっているからですね。 제가 한때 집회를 진짜 많이 다녔는데 일시 本当に 集会 付けになっていた時がありましたけども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뭐 集会に あっちこっち いっぱい行ってると 첫째 제가 알려지고 一つ目は 自分の名が知られるわけですね 둘째 제가 알려지고 둘째 내가 또 알려지고 二つ目も 自分が有名になるわけですね 셋째 내 몸이 다라 없어지기 시작하고 3番目は 自分の体がこう大変なその疲れを覚えて きます 어느 날부터 단단히 시작했어. そうすると、ある時からも行くのをやめました。
저는 기도를 주로 외쳤는데 私は祈りについてずっと叫んでいましたけども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ある日知るようになりました. 기도는 공부로 아는 게 아니다. 아, 祈りはもう勉強してわかるようになるものではない. 기도는 학교를 통해 배우는 게 아니다. 祈りはもうスクールに行って学ぶことでもない. 기도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할 때 배워지는 거예요. それは皆さんが祈りはですね、自分の膝を主の前に膝まずいて祈り始める時に学ぶものである.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야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祈りはですね、皆さんが祈り始める時に開かれてきます.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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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성도들은 안 그런데 日本の教会の信徒たち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けども 한국 성도들은 韓国の教会のメンバーたちは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勉強が好きなんですね. 세미나. 세미나. 무슨 세미나? 난토카 세미나. 큐티 세미나. 데보션 세미나. 기도 세미나. 이노리 세미나. 영적 전쟁 세미나. 레노 타타카이 세미나. 금식 기도 세미나. 단식기 이노리 についての 세미나. 기도하다가 순교하는 세미나. 이노리의 中で 순교する 세미나. 근데 기도 안 해. そういうセミナーばっかしやってるけども実際には祈って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 금식 세미나가 금식 안 해. もう断食祈りのセミナーに行って断食なんかはしない. 금식 세미나에서 나가서 밥 사 먹어요. 断食祈りのセミナーなのに昼ご飯の時間になるとちゃんと外に出て行ってご飯食べるわけですね. 그리고 문제는 뭐냐? そして問題は 세미나가 끝나면 세미나가 終わると 지식과 정보를 알고 지식과 정보를 ゲットし 내가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하기 시작해. そしてそういうふうに知識を得たからといって自分はそういうふうに生きているだろうっていうような錯覚を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ね. 내가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自分が知ってることと実際に生きてることが同じであるかのように錯覚してしまうんですね. 기도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祈りは インフォメーション 情報ではなくて 기도는 지식이 아니고 祈りは 知識ではないんですね.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実際にやって初めて学ぶものです. 아멘. 아멘. 시간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費やさないといけない. 육신을 초복종시켜야 되고 自分の肉を本当に叩いて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 そのように祈ってる時に私たちの霊は目覚めてくるわけですね.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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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집회 가는 거 왜 힘드냐? 私が 集会に 行く ことが なんで疲れるかというと いえ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 같은 분위기로 앉아 있어요. もう クリスチャンたちなのに 無神論者であるかのような雰囲気で座ってるわけですね.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영적 세계를 인정은 안 한다고는 안 하겠지만 영적 세계를 잘 모른다면 여러분은 보편적 무신론자예요. もし神様を信じてると言いながらも、もう霊の世界についてのことを、まあ知ってはいるけども、まあ実際にはあんまり認めてないような状況であるならば、皆さんは普遍的な無神論者とそう変わらないんですね。 그것은 보편적 무신론입니다. ですから普遍的、まあ普遍的な無神論者って言ってもいいような状況です。 자기 신만 아는 거야, 자기 신. 자기의 신. 自分のことしか知らない状態ですね.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皆さん 信仰生活とは何でしょうか?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皆さんが今日この場所に座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何を意味するんでしょうか?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시간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皆さんが今日このところに来るまでのこの時間っていうのは何を意味するんでしょうか? 이것은 수많은 영적인 갈등 구조 속에서 계속 우리는 싸워나가고 있고 뚫고 여기 오는 겁니다. 私たちはもう数多くの霊の戦いの中でその葛藤と戦いを通り抜けてここまで来て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갈등 구조를 계속해서 싸워서 진리를 사수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온통 신앙생활을するっていうのはもう様々な葛藤と戦いを乗り越えて 진리를 守り抜いて 前に前進していくことを 신앙생활と言います. 우리 타쿠야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 타쿠야 선생님도 고의 하나 하셨습니다. 오중지김에서 본인은 교사를 별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その、ご益者の中で、拓也先生は教師についてあまり認めたくなかったと。 교사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시 안 여겼다. 教師というそういう役割についてはあまり大事だと思っていなかった。 근데 이 교사적 기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인정하게 됐고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そして今は教師という機能があるということがなんで大事なのか、またそれを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について知るようになったと。 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사には二つの種類タイプがありますね. 제가
이 전 세계 많은 강사들을 저희 교회에 초청해 봤었는데 私は自分の教会に全世界からたくさんの講師をお招きして聞くチャンスがありました。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강사들은 제가 다 만나 봤는데 世界的に有名な名の知られたアメリカの講師はほとんど会ったことがあります。 두 종류가 있어요. 2つのタイプ種類があります。 진짜 교사가 있어요. 本当の教師がいます。 잘 가르치는 사람. 本当に教えるのがうまい人ですね。 좋은 정보를 잘 수집하는 사람. もういい情報をたくさん収集できる人。 남의 말도 남의 말보다 지 말처럼 더 잘하는 사람. 他の人の情報もまるで自分がその情報の出所かのようにうまく言える伝えることのできる教師。 그거 꼭 나쁜 거 아니에요. それは悪いことじゃありません。 잘 가르치는 거예요. もううまい教えがうまいということですね。 정보를 잘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もう情報を皆さんにうまく提供できる人です。 근데 두 번째 종류의 교사들이 있어요. しかし二つ目のタイプの教師がいます。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교사. 自分が経験したことを分かち合う教師です。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정리해서 선포하는 교사. 自分が経験したことを整理して伝える教師です。 아니면 남들에게 배웠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완전히 된 자기의 영이 흘러나오는 교사. あるいはですね、もう人から教えてもらったことであっても完全に自分のものとなって自分の霊を通してそれが流れ出てくる、そういう教師ですね。 두 번째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능력이 있어요. 二つ目のタイプの人には教えの力が伴います。 말의 권세가 있고 言葉にも権威があり 가르치고 나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教えた後には実がなってきます。 왜 제가 가르침 얘기를 하느냐? 私がどうして教えのことを言っているのか? 교회 가르침이 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教えがあ るということは大事なんですね。 있어야 합니다. あるべきです。 계속 그것이 돼야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기 시작해요. 続けてそれがある時に信仰の遺産が受け継がれていくわけです。 여기에 강력한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皆さんの中からも強力な教師たちが起こ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しかし私が言いたいことは 가르침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教えということを超え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의 이성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皆さんの理性を超え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영계를 실제로 만지고 터치하고 뚫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霊の世界に実際に触れてタッチして本当にそれをもうブレイクスルーをもたらすそういう人たち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배우는 말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그 말씀에 도전해보고 말씀을 선언해보는 자들이 있어야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本当に私たちが教える御言葉を実際に経験し、それを生き抜き、本当にそういうふうに経験した者たちがいる時にリバイバルが来るということです。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살아내보라는 것입니다. 主の御言葉を実際に生き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 이 말씀에 기록됐다면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この御言葉にそう書かれているならばその通りにしてみる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皆さん聖書の御言葉には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그건 이상이야. 그건 실제가 될 수 없어. 이상. それはもう幻だよって実際にはならないよ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ものはありません。 가끔 이런 목사님들 계셔요? 時々 こういう先生いますね。 아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죠. 성경에는 そう 書いて ある。 아유 사도행전에는 그랬지요. 사도행전의 시대는 そうだった。 아유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지요. 물론 예수님의 당시는 そうだったでしょう。 그럼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もし そう であったならば 今も そう であるべきですね。 성경 66권 하나도 이상이 없어. 이건 실제가 돼야 해요. この聖書66巻 全てが 幻ではありません。 実際で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すね。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삶, 제자들의 삶, 그들이 겪었던 일,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様の生き方、弟子たちの人生、その全ては一つも幻ではなく、実際にそうあったことであるわけですね。 여러분들의 기도의 집이 실제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皆さんの祈りの家は実際をもたらす、そういう祈りの家と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의 기도의 집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私たちの祈りの家は本当に実際化されていかないといけません。 우리의 가르침은 私たちの教えは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은 教会で宣言される御言葉は 교회에서의 모든 티칭은 教会で行われているすべての教えは 실제입니다. 実際です。 아멘. 아멘.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実際にそのよう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성장하죠. 私たち 皆さんと私が祈りを続けると祈りが成長していきます. 이것은 제가 옛날에 키펄슨이라는 거에서 나눈 거예요. 私は 키퍼슨의 마나教えで これを分かっちゃったことがあります.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게 되죠. 私たちの祈りは成長していきます. 초보적 단계, 初歩的な 단계, 내가 아는 것을 구하는 거, 自分が知ってることを求めることですね. 먹는 거 입는 것을 구하는 차원의 기도, 食べる着るものについての祈りです. 그냥 주로 기도가 주세요 주세요 하는 본인의 필요 중심의 기도. 祈りのほとんどがくださいくださいというニーズを祈っている祈りですね. 어린아이 같은 기도. 子供のような赤ん坊のような祈りです. 이 기도는 응답 받았어요. 뭘 주셨어요. 뭐가 해결됐어요. 이런 간증은 있지만 부응은 없어요. 祈りはですね、祈ったら主がこれをしてくださいました。いただきました。こういう証はたくさんあるんだけども、リバイバルはありません。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 좀 더 성장하게 돼요. 祈りを続けてやっていくときにちょっと成長していきます. 두 번째 단계. 第二の段階ですね.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霊の世界を体験し始める段階です. 이 단계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この段階に入っていくと神の声が聞こえてきたり. 영적인 꿈이 꾸어지기도 하고. 霊的な幻夢を見たり. 어둠의 영과 직면하기도 하고. 暗闇の勢力と直面したりもします.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알고 있었던 인포메이션이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영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단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自分の持っている知識や情報ではなくて神様から来る霊的な情報を分かるようになってくる. 영적인 발돋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すなわち霊的な背伸びが始まるということですね.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은사 체험이라든지 무슨 영적 체험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부흥은 없어요. この段階でもある種の霊的な体験や賜物の現れというのはあると思うんですが、まだリバイバルはありません. 오순절적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고, 고준節の時にあったような精霊体験をするかもしれません. 질병이 낫거나 방언을 체험하거나 이런 영적인 은사 체험을 하기도 하고, 癒しが起こったり、賜物として威厳が与えられたりとかする、そういうことを体験しますね。 그래서 이때는 영적인 이제 막 시작, 영적 세계를 막 접목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ですからこの段階では霊の世界に初めてこう接するようなそういう段階です.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 깊게 하면, しかしこの段階からさらに次の段階に祈りを続けていくと、또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もう一つの段階の霊的な成長を体験します. 이 세 번째 하늘에 다다를 때, この第三の天に届くときに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기 시작해요. 神の御声を具体的に聞くようになるわけですね.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이 소통하는 일이 시작돼요. 神様と具体的にその会話をするようなことが起こってきます.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게 뭔지 알기 시작해요. 霊によって導かれるとはどういうことなのかを知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 영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霊によって生きるとはどういうことなのかが分かってきます. 그리고 자기의 주특기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주특기 은사들이 뭔지 알아지기 시작해요. そして自分に与えられた神様からの主な賜物が何であるかを知るようになります. 여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가기 시작하면, そしてその段階からさらに上に行くと, 소위 정사와 권세 차원의 영적 전쟁을 하는 단계에 올라가게 돼. それはいわゆる主権力そういうものたちと霊の戦いをするレベルに到達するわけですね. 한 영역과 한 지역과 한 도시에 사탄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강한 자들과 전쟁할 수 있는 기도의 위치에 오르게 돼요. ある地域において、サタンから、その力、主権を受け取ったような、そういう暗闇の強いものと戦うことのできる、そういう祈り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聖書は このことについてこう表現します. 둘째 하늘. ここはですね、第二の天です.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새가 날아다니는 스카이가 있고 자연적인 하늘. それで英語の聖書を見ると、まあ鳥が飛び交ってるような自然界のスカイ天がありますよね. 그다음에 코스모스라고 우주라고 번역되기도 한 또 다른 하늘이 하나 더 있고. そしてコスモスとも翻訳されているまた別の天が一つあります. 헬라어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늘이 또 하나 있고. そのウラノンっていう天が一つありますよね. 이건 간혹 코스모스로 나오기도 해요. これは時々は 코스모스という言葉になっています.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뜨면 이제 헤븐이라고 하는 제 세 번째 하늘, 하늘에 보좌가 있는 하늘이 표현되죠. そしてその次を行くと、そのヘブンと言われている天の御座があるところに行きます. 헤븐이 땅에 내려오기를. この헤븐が地に降りてくる. 아멘.
근데 이 두 번째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そして聖書はこの二つ目の天のところに空中の権威を持つ者がいると書かれています。 악한 영들은 주로 이곳에 처소를 두고 이곳에서 활동한다 그래요. 악霊たちは主にこの場所にその住処を設けて活動している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私たちの祈りが이 둘째 하늘을 뚫고 この第二の天を打ち破って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네 개 중에 기도의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뚫고 나갈 때 先ほど言ったように祈りの2番目、3番目の段階を乗り越えていくときに 헤븐이 열리는 거예요. 天が 헤븐が 開かれる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天が 地に 降りてくる わけです.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私たちはそれを リバイバルと言います. 아멘. 아멘. 어제 우리 나가사와 목사님 찬양 중에 昨日、長澤先生の高先生の賛美の中に 이걸 그대로 노래로 부른 노래가 있었죠. これをそのまま歌にした曲があ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けども 하나님의 나라 神の国 땅에 임할 때 地に望まれる時 치유가 일어나고 癒しが 起こり 어제 불렀죠 그 노래 昨日歌いましたっけ 예 갑자기 누가 잔고대하는 줄 알았어요. 아, 誰か 내고도 있대는 건 너무 따라. 그 노래 맞아요? その歌ですか? 언젠가 이렇게 가사에 누가 통역 목사님이 통역해 주셨죠. 하늘이 열리면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노래. 아, 그 찬양팀이 나와서 부른 찬양 중에 그 곡이 있었답니다. 네, 그 곡. 예. 그 나가사와 목사님 노래 아니에요? 나가사 타카 선생님 곡じゃないですか? 미치루. 아, 미치루. 아, 신선 노래. 그 노래 맞죠, 그 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쵸? 하나님의 국가 노정하려 것ですね.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국가 私たちのところに訪れてくると実際にそういうことが起こってきます. 아멘. 아멘. 하늘이 열리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天が 開かれると実際にそういうことが起こってきます.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케 되고 어제 그 노래가 있었어요. 예, 天が 開かれ 하나님의 국가 訪れてくると 癒しが 起こり 本当に 昨日の 賛美の ようなことが 実際に 起こってくる わけですね. 우리 기도의 집은 私たちの祈りの 家は 인내하고 忍耐をし 주님을 사랑하고 主を 愛し 신부를 이쁘게 단장하고 花嫁として 綺麗に 着飾って 아름답게 꾸미고 美しく 化粧をして 머리에 핀 꽂고 その髪に その핀を 刺して 하얀 드레스 입고 白い 웨딩 드레스 みたいなのを 着て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鏡を こう見ながら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우리 주님 私たちの主は いつ来られるんだろうって 화장하고 化粧をしたり 거울 보고 鏡を 見たり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私たちの花婿 いつ来るんだろう 그렇게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そういうふうに終わるところではありません.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는 곳입니다. 神の国が もたら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ね. 아멘. 아멘. 그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곳입니다. その町を 神の国とするということです.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이 두 번째 하늘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私たちの祈りは第二の天を打ち破って上に行かないといけません. 우리는 그러면서 단장돼 가는 것이에요. そのようにして私たちは着飾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신부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花嫁の賛美をたくさん賛美するからといって花嫁にな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싸우며 전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나갈 때 우리는 단장돼 가는 것입니다. 私たちが祈りの場で祈り戦い本当に主の皆によって着飾られていくときにそのようになっていくわけですね.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今日皆さんに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宣言したいことは 우리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日本のクリスチャンの中に 일본의 주의 종들 안에 日本の主のしもべたちの中に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패배의식 自分たちも知らないうちに染み込んできている敗北感 우리도 모르게 꺾여 있는 마음들 私たちが知らないうちにもう心の中に植えられてしまったその折られてしまった心 우리는 안 돼
뭐 우리 たちには できない. 우린 계속 1%야. 우리 たちはいつもそういう 1% だけだ. 그래도 줄진 않잖아. でも 減りは しないから まあ マシでしょう. 늘지도 않지만 줄지도 않잖아. 뭐 후회も しないけど 減りも しないということは 우리는 계속 1%야. 우리 たちはいつまでも それだと. 오늘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깨지길 바랍니다. それが 예수 그리스도 皆によって 打ち破られますように.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마와 뭐 立ち上がる 時가 来ている ということですね.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様が 戻ってこられる 日が 近づいてきている ということです.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부을 때 이제는 일본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가 리바이벌을 注いで くださる 時に この 日本も 立ち上がらないといけない ということです. 부산 사람들은 부산에 부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부산의 人たちも 부산には 리바이벌은 来ないと思っていたんですね.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この町だけはもうダメだと. 서울이니까 거기는 잘 되지 이랬어요. 서울だからできるんであって. 부산은 간절히 다 둘러싸고. もう 부산은 敵に 取り囲まれているから. 모든 관공서는 다 절하고 연결돼 있고. 全ての 관공서 もうそういうところは全てお寺と繋がってしまっている. 부산 지역에서 예수를 믿으면 족보에서 파내고 집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안 된다고. 부산의 지역では 자신이 예수様을 신지ると, 뭐, 고색から, 뭐, 名前が, 뭐, 消されてしまう. 근데 어느 날 부산 사람들 마음에 부흥이 갈망해지기 시작했어요. しかし、ある時から, 부산의 人たちの心に 리바이벌을 期待求める心が 生まれてきました. 부흥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そして、この町にも 리바이벌을 来るということを 信じる 信仰が与えられました. 그 부흥이 믿어지도록 터치된 첫 번째는 예언적인 선포들이었어요. 예, その, 리바이벌을 信じるようになったのは, まず第一番目は予言的なその宣言だったんですね. 이곳저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부흥이 올 거라는 마음이 계속 던져졌고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아치코치から 同じような時期に この釜山に対するそういう予言がなされてその言葉が本当に人々の心に届いたと思います. 깨어나면서 일어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そしてその彼らが目覚めてから起こされてきたのが祈ることだった. 그때는 기도의 집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여기저기서 부산의 부흥을 볼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その当時は祈りの家っていうのは釜山にありませんでしたけども主がこの釜山にリバイバルくださるまで祈り続けるというそういう祈りのグループが起こされてきました. 어떤 면에서 지금 한국 안에서는 기독교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이 지금 부산이 되고 있어요. ある意味で今韓国ではキリスト教の活動が一番活発な地域が釜山であると思います. 국내 강사, 해외 강사 다 합쳐서 목회자들 컨퍼런스 모일 때 가장 많이 모이는 목회자 컨퍼런스 하는 곳이 부산에 있어요. 뭐 국내, 국외를 떠나서 목회자のための 컨퍼런스를 したら 가장 인수가 모이는 지역이 부산なんですね. 교회 리더십들이 2만 명, 2만 5천 명씩 모이는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교회가 부산에 생겼어요. 뭐 교회의 리더십たちを 대상にした 컨퍼런스 2만から 2만 5천인의 컨퍼런스를 주최하는가 부산ですね. 옛날에 뭐 무슨 세미나 한다 그러면 다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가서 교회를 배우고 목회를 배우는 곳이 부산이 되었어요. 뭐 昔はですね, 뭐 소유 세미나とか そういう 集会があったら もう 全て 서울에 集ま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 今は逆に 서울の方から 부산에 学び 있てるような状況になってきた. 이건 10여 년 전까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네, これは10年前までは想像できるようなことではなかったんですね. 하나님이 하기 시작했어요. 神様が もう働き始めて. 부흥은 주님의 것입니다. リバイバルは主からです. 부흥은 주님의 것입니다. リバイバルは主のものですね. 오늘 여기 기도의 집이 부흥이 올 때까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この祈りの皆さんの祈りの家が リバイバルが与えられるまで祈り続けるようにと 祝福します. 아멘. 아멘. 부흥을 볼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리바이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어느 도시든 한 군데를 뻥 뚫어내십시오. 어느 마치 어느 마치でも いいんですけども 本当に 天の 窓を 打ち破って ください. 타카마츠 하늘이 뻥 뚫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타카마츠의 天が 開かれますように. 그럼 타카마츠의 하늘이 뻥 뚫리면 일본의 귀신들이 야 큰일 났다 그러고 글리 다 몰릴 거예요. 뭐 타카마츠의 텐가 뭐 야브레테 히라카레테 시마타라 일본 중의 악뢰 たちが 大変だって言って 아나 우메르 타미니 타카마츠니 슈고시테 くるんでしょう. 온갖 귀신들이 타카마츠 야 거기 뚫리면 안 돼 다 글리가 귀신들이 글리 다 몰려갈 때 뭐 その 타카마츠의 아나 우메르 타미니 전국의 악뢰 たちが 타카마츠니 集まってくる時に. 그래서 타카마츠에 있는 귀신 대장이
니가타에 있는 귀신 대장한테 야 우리 좀 도와줘 우리 큰일 났어 그래서 니가타 귀신도 다 타카마츠로 몰려갈 때 그래서 니가타에 있는 악뢰의 トップに 타카마츠의 야라리타 トップが 援軍을 送ってくれと 엘을 送る時に 그때 니가타가 뻥 뚫는 거예요. その時に もう 니가타와 手すきになりますから その時に 니가타も 天を窓を打ち破って もう 天に届くようになるわけですね 그러면 니가타가 귀신들 다시 원했지? 그럴 때 타카마츠는 계속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카마츠에 送っていた その 援軍을 取り戻す時に さらに 타카마츠 大きな 天の窓が さらに広く開かれていくわけですね 오사카에 있는 귀신이 저 타카마츠로 지원병을 보낼 때 그래서 今度は 니가타じゃなくて 大阪から 援軍을 送ってくるようにと 頼む時に 그때 오사카를 뻥 뚫는 겁니다. その時に 大阪が 開かれるわけです. 부흥이 이렇게 도미노로 와요. このように 리바이벌은 도미노 현상의 ように 次々と 여러분 조선의 부흥이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조선半島의 리바이벌っていうのは こういう形で 来たわけです. 평양이 뻥 뚫리고 나니까 평양っていう 街の 天の窓が 開かれてしまったら 온 귀신이 평양으로 몰릴 때 全国の 악뢰たちが 평양に 集まってきました. 대구가 뚫렸어요. その後 대구っていう 街が 開かれた. 대구에서 부흥의 귀신들이 클리 몰려갈 때 대구가 やられたっていうことで 악뢰たちが 集まってくると 전라도 지역 여기서 부흥이 뻥 터졌어요. 델라도っていうその地域で また 天が 開かれました. 귀신들이 전열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악뢰たちの その 軍勢가 どこに 行けばいいのか 分からなくなって 右往左往している時に 여기저기서 부흥이 터졌어. 아치코치で 리바이벌이 起こったわけです. 한국의 부흥은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의 리바이벌은 そのように 起こったんです. 전 세계 부흥도 그런 형태입니다. 전세계의 리바이벌은 そういう 形です.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실제입니다. 皆さん 霊の 세계는 実際です. 영적인 세계는 우리와 똑같은 실제입니다. 레의 세계와 우리たちの 현실의 세계와 동일하게 실제なんですね. 여러분 이 일본 땅의 원수들의 전열을 흐트러 버리십시오. この 일본의 땅에 있는 적의 사탄의 군대를 미다시테 ください. 타카마츠, 타카마츠, 오사카, 오사카, 나고야, 나고야, 동경, 도쿄. 아주 견고하게 얘네들이 전열을 지키고 있어요. 뭐 견고나 その 強い 요사이가 ここに あるわけですね. 아무리 공격해도 떨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어요. 뭐 이くら 공격시테모 その 요사이를 崩すことが できない. 근데 한쪽이 뚫려요. ところが 1箇所が やられて 穴が 開くと 한쪽이 뚫리기 시작하면 1箇所が 開き始めると 이들이 지원군을 이리 보낼 때 뭐 他の 지역から 援軍が 行くわけですね. 여기도 뚫리고 そうすると もう その 送った 지역が また 手薄になって 破られていきます. 하나님의 군대들이 전진해 갈 수 있어요. 神の 軍勢가 その 時に 前に 前進して 突破していきます. 여러분 어디든지 한 도시를 뚫어내십시오. ですから 日本の どこでもいいですから どっかが 打ち破られるように 祈っていきましょう. 여러분 우리는 전쟁 영화를 보죠. 우리たちは 뭐 전쟁 영화っていうのを 믿을 것도 ありますよね. 선봉장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뭐 선발대っていうか 맞서기에 出ていく 부대가 大事です. 오늘 누가 선봉했을 거냐? 誰が 가장 最前線に 立つのか? 제가 쓰겠습니다. 私が 立ちます. 아닙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야, 지가 あなたじゃない 私だ. 왜 선봉이 중요한지 아세요? どうして前が大事なのかっていうと 선봉이 한 군데를 뚫어내면 この一番前に最前線にいて戦う部隊が一つのところを勝ち取ると 전열이 흐트러져요. もう敵のその陣営が破られてきますね. 이 전열이 한 군데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均衡を保っていた敵の軍勢のその陣営が均衡が破られると 틈이 생기는 거예요. 뭐 스키마가 이빨 できてくるわけですね. 여러분 각 도시의 기도의 집들은 皆さんがいる各町の祈りの家は 각 도시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들은 その各町にある主の教会は 그 도시 도시를 감당하고 커버하라고 세우신 장수들입니다. 皆さんの町々を担当しそこを担うための主の軍隊の将軍たちです. 누가 선봉에 쓰겠는가? 誰が 一番前の最前線に行くのか? 얘를 보내십시오. 서로 쟤를 보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야, 타카 선생 送ってください.とか, 야, 違います. 신고先生ですよ.とか, お互いにこう譲り合ったらダメなんですね. 누가 선봉에 쓰겠는가? 誰が 主の戦いの最前線に立つのか? 어쩌면 주님이 여기 있는 교회들에게 묻고 있을지 몰라요. 예, 주가 이마 皆さんに そう聞い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 어느 도시를 먼저 뚫어내겠는가? どの町を真っ先に勝ち取るつもりなのか? 아멘. 네.
오늘 여기 선봉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최전선에 서는 사람들이 여기 立ち上がりますように. 한 도시를 뚫어내세요. 한 도시를 뚫어내세요. 한 도시를 뚫어내세요. 高松의 하늘문이 뻥 뚫어지기를 축원합니다. 高松의 天の窓가 뭐 완전히 全開になるように. 그래서 일본의 귀신들의 전열을 흔들어 버리란 말이에요. 일본의 악뢰たちの その 진예를 유사붙게 ください. 아멘. 아멘. 오사카의 하늘을 뚫으란 말이에요. 오사카의 天을 開いて ください. 오사카의 악한 영들이 긴장하게 만들란 말이죠. 오사카의 악뢰たちが 긴장するようにさせて くださ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집이 私たちの祈りの家が 신부 단장을 하고 花嫁の 化粧をし 화장을 하고 化粧をして 예쁘게 옷 입고 綺麗な 服を 着て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私たちの主は いつ来られるんだ 주여 어서 오소서 주여 早く 来てください 이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こういうふうにして 시간을 過ごしていてはいけません.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을 私たちが 立っている この 地を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私たちに 与えられた 가나안の 약속の 地を 네가 밟은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あなたが 足で 踏む その ところ あなたに 아げると 言われた その 地を 기도와 예배로 점령하는 거예요. 祈りと 礼拝を 持って 占領していく ということです.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 기도의 집들이 있는 동네마다 도시마다 악한 영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この時間からですね皆さんの各祈りの家があるその町の悪霊たちが緊張して静まり返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아멘. 우리는 지금 전투 중이에요. 私たちは 今 戦いの 最中ですね. 우리는 영적인 갈등 구조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私たちは 霊的な 갈등이 生じる そういう 霊の 구조の 中から 戦いを しています. 우리 무신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私たちは 무신론자では ありません.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神様だけが 生きて おられるん じゃなくて 어둠의 영들도 있다는 거예요. 暗闇の 霊も 今 生きて 活動 している.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そして 私たち 自身も 霊的な 存在である っていうこと 忘れちゃいけません.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영적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노리토 레하이오 스루 토이우코토와 레이테키나 하타라키오 시테이루 코토 데아리 레이테키나 사요가 소코데 오코테키마스. 기독교가 철학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리스도교와 대스각을 야루 토코로데와 아리마센. 관념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을 뭔가 する ところでは ありません. 도덕 윤리 단체가 아니에요. 도덕 윤리를 教える ところでは ありません.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 이면에 강력한 영적인 싸움을 실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私たちが 目で 見ることの その 裏にある 実際に 起こっている 霊の 戦いを 熾烈な 戦いを 実際に 行っているっ ていうことですね.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미코토바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たちの 戦いは 血肉に 対する ものでは ありません. 아멘. 아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ですから リバイバル의 ために 祈ってください. ください. 지치지 마십시오. 皆さん 疲れないで ください. 지치게 너무 일러요. 우리たちが まだ 疲れるには 早いですね. 지치지 마세요. 皆さん 疲れないで ください. 그냥 각 기도하다가 기도하다 각 죽을 생각하고 하세요. 뭐 이노리의 中で 뭐 준교する 각오で 이노테 ください. 사무라이 정신. 사무라이 정신이 여러분에게 あります. 할복 자세. 뭐 하라기리 ですね. 세프크의 시세で 그런 정신으로 기도하세요. そういう 정신을 持って 우리たちは 이노를 베끼. 그런 정신으로 부흥을 구하세요. そういう 정신을 持って 리바이벌을 求める 베끼 です. 아멘. 아멘.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야 뭐 와라이고토지 아리마센. 우리는 목숨을 걸고 부흥을 구해야 해요. 우리たちは 命がけの 리바이벌을 求めないといけません. 하나님 부흥을 주기를 원하세요. 神様は 우리たちに 리바이벌을 与えたいと 願っています. 부흥을 구하다가 순교하더라도 괜찮아요. 뭐 리바이벌을 求めている時に 殉教しても 大丈夫です.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값집을 할 만한 거예요. 네, それは もう 대가를 지払う だけの 가치가 あります. 부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리바이벌을 求めてください. 우리는 이길 조건이 다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たちは 勝つ 조건이 전부 揃っている 者たちですね.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승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리와 권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리와 권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귀신이 800만이 있는지 8천만이 있는지 하늘의 군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악뢰가 800만이 있는지 8천만이 있는지 分かんないんだけども 天の 군대는 それより 遥かに たくさん います.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神様が 우리たちの 味方です.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王の王、主の主である神様が私たちの味方です。 아멘. 아멘.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기도의 집 리더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 승부사적 기름 부음 마음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この部屋の中にいらっしゃるリーダーの皆さんの心に神様から本当にこの負けたくないというそういう欲を与えられますように。 여러분들은 장군들입니다. 皆さんは主の御前にあって将軍たちです。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입니다. 神の国の将軍たちですね。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 하늘의 군대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지휘관들인 것입니다. 私たちがどう祈るかによってそれ次第で天の軍勢が御使いたちが行き来するそのような神の軍隊の司令官将軍たちであるわけですね。 아멘. 아멘. 어제 우리는 기도의 집 기둥 중에 기도와 예배 하프앤볼의 기둥을 나누었어요. 昨日私たちは祈りの家のその柱二つの中で礼拝と賛美と祈りというハーフアンドボールという二つの柱について学びました。中坊者와예배자鳥なし手たちと礼拝者たち。 그들은 전사들이에요. 彼らは戦士たち。 그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彼らが今霊の戦い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私たちは血肉に対する戦いを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私たちは目に見えるこの現象 그 뒤에 존재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その背後には主権力からこの暗闇の世界の支配者たちがいると、エペソ人の手紙は言っています。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強い者がバックに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가 있다고요. 主権力から暗闇の支配者たちがその裏にい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 군데 읽어볼게요. 마태 12장 1가쇼 연대 읽기たいと思います.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읽고 마태 12장 28-29절 연대 기도하고 잠깐 쉴 거예요. 오이노리시て少し休憩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 본론을 한 게 아닙니다. 今日の本論にはまだ入っていませんので. 이 기도를 하려고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この祈りをするための祈りの課題を説明した時間が今までですね。 마태복음 12장 마태의 12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28-29を読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자, 두 구절 읽습니다. 2つの箇所を読んでいきましょう。2節3はい。しかし私が神の御霊によって悪霊どもを追い出しているのなら、もう神の国はあなた方のところに来ているのです。強い人の家に入って家財を奪い取ろうとするなら、まずその人を縛ってしまわないで、どうしてそのようなことができましょうか。そのようにして初めてその家を略奪することも、こともできるのです。 29절에 29節 강한 자를 결박하라. 強い人を縛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ね。 확인했습니까? 確認できましたね。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すなわち強い人がいるということ強いもの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이게 예수님의 싸움의 방식이었어요. これがイエス様の戦いの方法でした。 저는 축사를 몇 번 했는데 私は悪霊を追い出しをした経験がありますけども 귀신을 쫓는 거죠. 악霊を 追い出すっていうことですね。 귀신을 쫓는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영 분별의 은사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皆さんの中にももし悪霊追い出しをする先生方がいるならば、これを求めるべきですね。霊を見分ける賜物の力が与えられないといけません。 영을 분별하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神様に霊を見分けることできるようにさせてくださいと祈らないといけません。 왜냐면 이들은 아주 거짓말에 어마어마하게 능합니다. なぜならば彼らは嘘をつくのに長けてるからです。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そして悪霊を追い出す時のミニストリーではたくさん言葉を喋ってはいけません。 정보를 다 수집해요. 彼らも敵もですね情報収集をします。 귀신을 쫓으면서 나 5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5시까지 죽어도 안 나가요. 悪霊を追い出す祈りをしながら5時半に約束があるんだけどなと喋ってしまったら 悪霊もそれを収集をして5時半までは何があってもそこの中から出ていかないように頑張ります。 그 방 안에서 되는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다 수집해요. 악霊たちはその部屋の中で交わされる話を全部収集します。 그리고 사람이 귀신을 쫓아야 될 만큼 상태가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최소 귀신이 수십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その悪霊現象を起こして本当に悪霊追い出しをしないといけないような人がいるならば、そのような状態になった人っていうのはもうほとんどの場合最低でも20匹ぐらい入ってる。
최소한 그렇게 들어있어요. 뭐 최소 최대でも それぐらい入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 거기서 강한 자들은 대개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そしてその中から強いものっていうのは大概その正体を表さないで隠れています. 대개 많은 경우에 귀신들은 그 졸병들을 시켜서 그게 나가는 것처럼 하고 끝내요. 多くの場合本当の悪霊はもう下っ端のチンピラたちを出て行かして、もう出ていたっていうふうに見せかけて中に居続けるっていうことをします。 오늘 여기 예수님이 강한 자가 있대요. 今日イエス様が強い者がいると言っています。 강한 자. 強い者。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어요. 私も 何回かそういうことを経験しました. 귀신을 밤새 쫓은 것 같은데 夜通し 악霊을 追い出したはずなのに 자기 괜찮아졌다고 그러는데 その 本人も 大丈夫 良くなったって 言ってるんだけども 제 안에 성령께서 전혀 평안하지가 않아요. しかし 私の 内に おられる 聖霊様は 私に 全然 平安を くださいません. 저 괜찮아요. 私 良くなりました. 다 회복됐어요. もう全て回復されて 追い出されましたから. 저 너무 좋아졌어요. もう本当に 喜びが 来て もう良くなりました. 근데 그 안에 뭔가가 있어요. しかし その中に まだ 何かが 入ってる. 그래서 갑자기 다시 명령했어요. 너 거짓말하지 말고 속에 숨은 놈 나와라 그랬어요. それで突然私が言いました. 中に まだ いる お前 嘘をつかないで 出て行け. 그랬더니 이 녀석이 처음에는 저 괜찮다니까 다 끝났다니까요. そしたらですねその人がですねいやもう良くなりましたよもう終わったんですけど 거짓말하지 말고 나와라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눈빛이 확 변하면서 그 귀신이 아 이게 진짜를 만나가지고 이번엔 힘들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それでもう一度そのこと言ったらですねその人の顔色が変わりました。それで口からですね 今回はもうダメだな本物に会ってしまったって言って 그러면서 그 귀신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それでその悪霊はですね自分の名前を明かし始めました. 굉장히 빠른 말로 나 마저리야 이렇게 말했어요. それで非常に早口でですね私はうなだって言ったんですね. 그래서 내가 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천히 말해라 그랬어요. それで私が言いましたイエスの皆によって命ずるゆっくり喋りなさいって言ったんですね. 그랬더니 귀신이 나 마시야 이렇게 말했어요. そうするとですねその人が私はうんやって言ったんですね. 너 다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발음 정확히 똑바로 해라. もう一度命じましたイエスの皆によって命ずるはっきりした発音で正確に言いなさいって言ったんですね. 그랬더니 귀신이 나 바알세불이야. そしたらですね私はバールゼブルだって言ったんですね. 제가 깜짝 놀랐어요. 私は びっくりしました. 바알세불? 바알세불ですね. 벨제불. 이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불이 그런 이분이신가? 그 높은 분이 여기 지금 오신 건가? この聖書の中に出てくるベルゼブルっていうこの位の高いあの悪霊様があなたなのかって思ったんですね. 아니 그 성경에 나오는 그분이 지금 얘인가 그럼? 聖書の中に出てくるあの有名なお方あなたですかってそう思ったんですね. 아니 이 바알세불이 너냐? このベルゼブルっていうのはあなたなのか. 순간 굉장히 혼돈에 빠졌어요. 순간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その瞬間ですねちょっと混乱が起こってきました. 이놈이 날 갖고 노나? こいつが私をこう手玉に取ろうとしてるのかな. 아니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불 시기나 되는 분이 여기 지금 나타난 건가? 聖書の中に出てくるようなベルゼブルっていうこのひどく偉い方がこの中にいるっていうこと. 분별력이 필요해요. 皆さん 霊を 見分ける 必要가 あります. 근데 제 영이 이 귀신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요. 私の霊が感じるにはこの悪霊は嘘は今ついてないんだなと思います. 이게 진짜 바알세불이에요. これ本当にベルゼブルですね. 그 순간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その瞬間聖霊様が教えてくださいます. 바알세불이 무슨 뜻이에요? ベルゼブル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 이 똥파리의 주인. そのハエ 더러움의 주인. 汚れの主っていう意味ですね. 귀신들의 주인 이런 주인이란 뜻입니다. 악霊たちの主という意味ですね. 그 제가 알아들었어요. それで私は聞き取りました. 아, 너 바알세불 맞구나. お前名の通りのやつだな. 너 몇 마리의 주인이니? 아なたは何匹の主人なのか. 너 말고 몇 마리 있어? あなたの下にはあなた以外に何匹いるのか. 귀신 이런 말을 해요.
100명 정도 됐는데 네가 이틀 동안 다 쫓아내서 지금 한 10개 남았어. 100匹 ぐらいいたんだけども、お前が2日間ずっと追い出したので、今残ってるのは10匹だと。제가거기서깨달은게강한자가있다는거야。私がそこで悟ったのは強い者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밤새쫓은건아무의미가없다는거야。もう夜通し追い出したものはあんまり意味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얘가불러드리면다다시요。この強い者が呼び戻したらみんな戻ってきます。그래서예수님이강한자를쫓아낸거야。だからイエス様は強い者を縛って強い者を追い出さ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제가그때이후부터사역이바뀌었어요。その時以来私の働きが変わりました。특별히축사에대한완전히바뀌었어요。特に悪霊を追い出しについては変わりました。항상먼저강한자를불러요。まずその祈りをする時には強い者を呼び出します。오늘여러분이말씀에써있는거예요。これ御言葉に書かれている通りですね。요앞에사역이바로그런예수님의그런사역이었어요。この箇所の前の部分の働き、イエス様の働き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働きだったわけです。그강한자에게その強い者に밑에있는것들다모아라。お前の下にいる部下たちを全部集めろと。하나도빼놓지말고다모아라。一つも残らず全部集めろと。그떠나갔어요。そして出ていくんですね。너무한방에사역이끝났어요。もう一回でそれでもうそのミニストリー終わりました。그때이후에저의이축사에대한생각이완전히바뀌었어요。それ以降私はこの悪霊追い出しについての考え方を変えました。여러분강한자들이있다는거예요。皆さん強い者が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ください。아멘。네。여러분마귀는전지전능하지않아요。皆さんサタンはですね、悪霊は全知全能ではありません。마귀는무소부재하지도않습니다。そして悪霊はですね、もう普遍的にいろんなところに同時にいられるわけでもありません。마귀가막일본전역을다무소부재하게덮고있고그렇지않아요。もう日本全域をカバーしてるというわけでもありません。마귀는철저한네트워크를갖고있어요。この悪霊たちはですね、サタンは徹底的なネットワークを持っています。도시마다강한자들이있어요。その各町には強いものを立てています。그리고그들이연합되어서루시퍼사탄밑에서일본을관장하는장수들이또있어요。そして彼らが一つグループになってルシファーサタンの元で日本を統括するグループリーダーがまたいます、ね。여러분우리가누군지아십니까？皆さん私たちは何者でしょうか？여기우리기도의집리더십들이누군지아십니까？この祈りの家のリーダーシップは何者でしょうか？장수들입니다。主の将軍たち。여러분의도시를해방시켜야될장수들입니다。皆さんがいる町を主の前に解放させていく主の将軍たち。아멘。네。여러분이이렇게연합해있는이시간이너무중요한것입니다。ですから皆さんが共にこの世に集まっているこの時間というのはとても大事なんですね。왜냐면우리가전선을이루고있는것입니다。私たちがその陣営を張って共にいるわけだからですね。혼자각개전투하면이싸움이참힘든데함께전선을이루어싸우고있는거예요。もうそれぞれが各自で自分たちで戦っているならば大変です。しかし私たちは共に立ってるから大丈夫ですね。부흥을보셔야됩니다。リバイバルを私たちは体験するべきです。아멘。기도의집의목적은부흥입니다。祈りの家の目的はリバイバルにあります。현저한부흥。堅調な。도시적국가적부흥。都市、町、国家的なレベルのリバイバル。우리는그부흥을이루다가다시오실예수님의최종적부흥을보게될거예요。そのようなリバイバルを体験していく中で、私たちの主が戻って来られるその時の究極的な、終極的なリバイバルを体験するようになります。アメン。네。그래서우리기도의집들의1번기도제목은ですから私たち祈りの家の1番目の祈りの課題は여러분이속해있는도시와그지역에하나님의나라를선포하고皆さんがいるその町、地域、国のための祈りを宣言し일본의부흥을기도하고日本のリバイバルを祈り그래서하나님의나라가이스라엘의회복과함께궁극적으로일어나도록기도하시는거예요。そして、イスラエルの国が、そのリバイバルとともに一緒に起こってくるようにと、回復が起こってくるようにと祈るべきですね。전선을뚫어내는장수들이일어나기를축복합니다。ですから、敵の陣営を揺さぶり、そこに穴を開けるような将軍たちが起こされるべきであります。アメン。アメン。アメン。ね。우리이렇게기도할거예요。このように祈りましょう。이시간우리기도하고잠깐쉬겠어요この時間ちょっと祈って休みたいと思います오늘이방안에우리기도의집리더십들자리에서일어나시면좋겠어요この部屋の中にいらっしゃる祈りの家のリーダーシップの先生方立ってください기도의집교회리더십들
この祈りの家である教会のリーダーシップ立ってください。우리이앞으로나와주시면좋겠어요。先生方前の方に出てき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기도의집의장수들이앞으로나오십시오。祈りの家の将軍たち皆さんが前に出てきてください。우리북해도의장군。北海道の将軍ですね。北海道의또한의장군。北海道のもう一人の将軍です。신주구의장수。新宿の将軍ですね。여기오카다여기오카다오타쿠아오타쿠오타오타쿠의관문을지키는수장오타쿠의그장군ですね자우리뒤로돌아이렇게서시면뒤로の方に向いて立ってください여러분이분들이끝까지포기하지않고승리할수있게기도합시다この前に立っている先生方が最後まで諦めずに勝利を収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皆さん祈ってください。日本の暗闇전열을흐트러뜨리고日本の전선을무너뜨릴수있는장수들이되도록기도합시다。日本の敵の陣営を揺さぶり、その敵のその陣営を本当に打ち破る将軍となるように祈りましょう。우리뒤에계신분들중에청중들중에後ろに座っている皆さんの中で본인의기도의집리더십에게오셔도좋고오늘감동이오는목사님들에게앞으로걸어나와서손을좀얹고하나님이들이장수들입니다이들에게새영을부어주십시오皆さんが前に出てきて自分の祈りの家の先生の前に来てもいいし心が動かされるそういう先生方のところに行ってその先生のために手を置いて祈ってください하나님이종들이끝까지포기하지않게해주십시오本当にこの戦いを最後まで放棄することないように支えてくださいと하나님이들에게큰천사들을파송해주십시오감히사마이선생같다니오키나슈노将군たち미츠카이たちを使わせてください오늘본인기도의집리더가아니어도괜찮습니다自分の教会の祈りの家のリーダーじゃなくても大丈夫ですから이종들에게손을얹어기도하세요この主の下辺たちのところに手を置いて祈ってください그냥좋은목사가아니라ただのいい先生じゃなくて강력한장군들이되게해주십시오강력한주의장군도나리오니부흥을경험할수있는장수들이되게해주십시오부흥을못알아서도는되게해주십시오하레루야시오손을얹고기도하십시오声を上げて祈っていきましょう하레루손을주자기도하세요야시오祈っていきましょう오픈 헤븐 오픈 헤븐 주여
주신 곳에 자유와 믿습니다. 하나님 예 주여 Open heaven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각 사람 각 사람 리더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天のお父様今日ここにいるリーダーの先生方一人一人の上に天の窓開いてください。 일본의 부흥을 가져올 장수들임을 선포합니다. このリーダーたちは日本にリバイバルをもたらす主の将軍たちであります。 어떤 종류의 패배 의식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 나갈지어다. どんな種類の敗北感もイエスの皆によって断ち切られますように。 하늘로부터 새 힘이 공급될지어다. 天からの新しい力が先生方の上に注がれますように。 주님 오늘 이 장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길 간구합니다. 天のお父様この祈りの将軍たちの上に天の権威と力が注がれますように。 하나님 이들에게 각자 큰 하늘의 천사와 천군들을 파송하세요. この一人一人の先生方の上にあなたの天からの力強い御使いを使わせてください。 미가엘 진영의 군대와 가브리엘 진영의 군대들이 보내질지어다. 미가엘, 가브리엘의 진영의 군대의 미스카이たちが 使わされますように。 새 영이 부어짐을 선포합니다. 新しい霊が注がれることを宣言します。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諦めないことを宣言します。 끝까지 싸우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最後まで戦い抜くものであることを宣言します。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군대를 일으키어 백두 제루살렘으로 나아갈 군대의 연합임을 선포합니다. この終わりの時に神の軍勢を立たして最後のバクトゥエルサレムまで進んでいく主の軍隊であることを宣言します。 일본은 또 전역에서 돌파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일본 전역から 브레이크스루를 体験すること 信仰を持って 宣言します。 주님이 좋은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良い 리더たちをあなたが立ててくださったことを宣言し感謝します。 주님을 위해 목숨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리더들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主あなたのために命を捧げることのできる主のリーダーたちが起こされていることを感謝します。 각각의 도시들을 뚫어내게 될 하나님의 장군들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それぞれの町の天の窓を開くことのできる主の将軍たちであることを感謝して祈ります。 각각의 기도의 집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임을 선포합니다. それぞれの祈りの家の上に天の窓が開かれることを宣言します。 부흥이 올지어다. 리바이벌이 来ることを宣言します。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오, 이기어 후이테코이. 오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소のようにしてくださる主に賛美を捧げ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感謝して祈ります。 아멘. 아멘. 예, 주님. 아멘. 네. 우리 쉬었다가 15분에 정확하게 또 뵙겠습니다. 예, これから 15분간 휴게를 取って 4시 15분には また集まって 続きをしたいと思います。 15분에 뵙겠습니다. 15분に集まってください。